신데 박 대통령 이발사 하시던 분이죠. 이분이 청와대에 이발사로 계실 때 여러 정보들이 좀 박 대통령한테 좀 제발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보내준 정보에 의해서 이분이 부산 문현동의 지하 어뢰기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박 대통령께서 피살당하고 난 이후에 이분은 부산으로 내려가서 거점을 옮깁니다. 그리고 이 지 말로는 보물 발굴 사업이죠. 그런데 결국은 무려 20년을 넘게 하다가 몇 년 전에 자꾸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유치했고 그분한테 하나도 이익을 못 돌려주고 결국은 여한이 맺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SBS에서 찍은 겁니다. 이 옹벽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이 여기를 보십시오. 이 안반을 16m 뚫고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70m까지 굴진을 한 겁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갖고 놈이라고 해서 정으로 이걸 깨가면서 왜냐하면 화약으로 하면은 진동이 나고 이러니까 옆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 불법이니까 화약으로 안 하고 일일이 손으로 저걸 파고 들어간 겁니다. 10년 동안. 이런 과정에서 정충제가 같이 있었던 세월이 한 6, 7년 이상 되는데 10년 동안 중에 6, 7년을 갔다가 박송이 얘기를 듣고 자기도 감동을 해서 자기가 여기에 6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격들이 워낙 극과 극이기 때문에 찢어지고 깨지고 서로가 완전히 반목하고 그러다 보니까 찢어지고 난 다음에 정충제가 독립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사기행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정충제의 사기행각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박수희 씨가 판 굴은 바로 이 굴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가면 이 굴밖에 없습니다. 이 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그런데 박수희 씨가 뚫은 굴은 이거고 자기가 뚫은 굴은 일제 지하 어뢰 기지와 이렇게 마창이 났는데, 그러면 이굴과 이굴은 완전 별개다. 이굴과 이굴은 완전 별개다. 다만 백준호미가 요렇게 굴을 연결시켜갖고 다 뽑아서 이렇게 옮긴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정충제가 그린 그림을 갖다가 제가 그대로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해서 옮겨온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정충제한테 속아갖고 포사이돈 살베지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거기에 정충제한테 그동안 지원을 해주신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주고 물신 양면으로 그러한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정재호, 정성재, 정관재, 그러니까 정관재와 정성재 이 두 사람은 바로 정충재 씨의 친동생입니다. 지 친동생들까지도 이 회사에 같이 해서 같이 할 때 정충재는 도망가고 안 왔습니다. 왜 안 왔느냐? 지하에 그 땅굴이 4억을 주지 않으면 절대 자기는 여기 개입을 안 하겠다. 그러면 4억을 줄 테니까 그러면 우선은 사람을 들여보내고 확인되면 주겠다.
근데 결국은 정충제는 죽어도 안 된다. 우선 보거나, 보기 전에 돈을 줘라. 결국 지금 생각해보면 안 죽일 천만 다행이 이유가 뭐냐면, 줬으면 아마 저 친구는 그 돈을 가지고 또 잠적을 했었을 겁니다. 정충제는 어떤 법인이든 간에 법인이 설립되면은 주주들한테 지분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 지분에 대한 분배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정충제 20%. 이렇게 쭉 나눴는데, 법인 지분에 대한 것을 저렇게 나눴는데, 결국은 정충제는 저것이 금을 갖고 나눠 먹은 실체다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 보십시오. 정충제가 이거 자기 친필입니다. 다 이게 자기 친필입니다. 이렇게까지 그 사람은 집요할 정도로 말이 마술을 부려서 저렇게까지 집요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서경석 목사께서 2005년 3월 8일 날 저한테 써준 겁니다. 제가 요걸 쓰기 전에 납치를 당했었습니다. 지리산으로 서울에서. 그 갔다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서경석 씨를 만나서 당신이 정충제 씨를 뒤에서 비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렇게 정충제 얘기가 맞으면은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물을 퍼서 직접 들어가서 보고 안 되면은 사실이 아니면은 확인된 즉시 자기가 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 비용이 들 때는 이 비용은 백준음 씨 측에서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제가 책임지는 걸로 해서 500만 원 이하에서 저 구를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아닐 경우는 서경석 씨가 저한테 돈을 주겠다. 이 양반이 정충제 사기에 속아갖고 결국은 검찰총장한테도 진언을 해갖고 다시 재수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이 서경석 씨가. 물론 서경석 씨도 저 사람의 말이 워낙 화려하고 확신에 차갖고 막 밀어붙이니까 속은 겁니다. 얼마나 속았으면 자기 정충제 아들과 서경석 씨 딸과 혼인하도록 하자. 사돈지간 내자 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니까요. 경기분당경찰서에서 오라 그러면 또 다른 데로 보내둘라고 다른 데로 오라면 수원지방으로 보내 수원지방에 오면 송파경찰서로 보내둘라 그러고 이렇게 자기 거주를 바꾸면서 결국은 소환에 불응하고 도망다니다 결국 잡힌 겁니다.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한테 20조를 금괴를 팔아서 비자금을 만들어 20조를 지원했답니다. 각자 20조씩. 그래서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6억 원의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이 두 분한테 단 옆에 같이 사진 한 장 찍은 거 있으면은 그걸 증거를 제시하면은 6억 주겠다. 제시해라. 어떤 상관없다. 여태까지 몇 년이 흘러도 단 한 명도 제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소설가라, 픽션 전문가라, 없는 얘기를 갖다가 누가 옷깃만 바람만 스쳐도 막 말을 만들어내는 아주 놀라운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네? 사기꾼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말은 하는데 눈은 딴 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빨리 하면서 큰 소리를 하면서 책상도 막 두드립니다. 상대를 정신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분들을 사도행전에 만나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가 얘기하는 걸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믿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원금도 많이 내서 강탈도 당하고 털리고 아직까지도 정신에 못 차리신 후원자들은 백주놈이면 불공 내천지 원수다. 뭐 우파의 원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안심낙토하게 할 수 있는 정권이라면은 난 참 좋겠습니다. 국민이 마음 편히 옥토를 가꾸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정권이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백준우미가 문희상 국회의장, 김무성 의원 이 두 양반한테도 돈을 갖다가 어마무지한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일 면식도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래서 또 제가 6억 원의 현상 공모했습니다. 갖고 와라. 단 사진 한 장이라도. 4, 5년이 흘러도 아직까지도 한 장도 제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시 안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300명 국회의원들한테 죄다 금품을 다 살포해서 입에 뭐 자물쇠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가 돈 줬다는 거 증명해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강석 씨가 올해 67이십니다. 작년도 겁니다만 제가 올해 이제 63입니다. 66, 63. 왜냐하면 전 해병대 사령관 김명환 선생께서 올해 일은 아마 7 정도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짓말하다가 삐딱했냐면은 제가 77년도 여의도고등학교 2회 졸업인데 강석 씨랑 동기동창이랍니다. 여기도 동문이고요. 얘가 2회 졸업생인데 나이 차이가 몇 살 나는데 어떻게 동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보다 후배라면 몰라도 나이도 어리고. 이게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눈에 뜨고도 거짓말. 아니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앞뒤가 맞아야지 세월이 흘러도 그것이 인지도가 있는 거지. 이런 막 아니면 말고 마구잡이로 그냥 조동철 씨라고 작년에 서울시청 은퇴했습니다. 올해 예순인데 나한테 금괴 도굴에서 1% 배당금 받아서 뚝섬 최고급 아파트에 산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증명하면 아파트 통째로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러서 단 한 사람도 증명 못합니다. 이 양반은 뭐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 총명하게 사시다 보면 다 그렇듯이 바로 이 여기 노원구 공릉이동 270번지 여기에 사는데 그게 이 사진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이런 데 산다고 어? 정충재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진짜 황당무계한 것은 제가 금괴를 6,400톤 320조로 끌어왔다는 겁니다. 6,400톤. 그럼 여러분들 6,400톤이면 어느 정도 되신 줄 아십니까? 이게 300톤짜리 금괴입니다. 이게 8,000톤입니다. 6,400톤이면 한 이 높이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이 빌라보다도 훨씬 더 높은 높이입니다. 이걸 제가 훔쳐왔다는 겁니다. 6,400톤이면 1톤짜리 차에 1톤짜리 타 6,400개, 2톤짜리 트럭으로 하면 3,000대가 넘습니다. 뭔 재주로 거기서 2톤짜리 3,000몇백 대를 동원해 이걸 훔쳐갈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라면은 뭐 인정하겠습니다만 제정신이 있다면은 이게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하고 저한테 그동안에 엄청난 공격을 했던 여러분들한테 진짜 인간적으로 섭섭하게 느끼는 게 저도 처자식이 있고 살아온 세월에 명예가 있고 그런 진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만나서 납치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돈으로도 엄청나게 손해를 본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이 악연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동조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상식적으로 왜 한쪽 얘기만 듣고 왜 한쪽 얘기는 안 듣습니까? 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고 불리한 쪽으로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우리 선구자 봉주루 영어방송에 나와서 무려 60회 이상을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 60번 아니에요? 우리 60번 아니에요? 60번? 한 3시 합하면 60번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왜 더 됐어요? 맞습니다. 아니 세 사람이 다 합하면 세 군데니까 60번 안 돼요? 아 영우방송 여러분들 영우방송 좀 많이 좀 저 후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영우방송은 참 이 색깔이 좀 약간 약합니다. 농담입니다만 여기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 지하에 들어가서 리얼타임으로 지하에 이게 가짜 동굴이냐 진짜 동굴이냐 그걸 확인해서 터널 구착 후 구 일본군 지하기지 연결 통로 인가에 대한 진위 확인서 그리고 난 다음에 상기 본인은 2002년 5월 27일 부산 광역시 남구 분현 4동 119-1번지 직경 600mm 굴착에 있어 과거 1990년대 박수홍 및 정충재가 굴착하였던 터널을 수직 시추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1990년대에 대한 한주소군 마대에 뻘어 잘게 잘린 돌이 채워져 터널 좌우에 쌓아놓은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정성재, 정관재, 친동생 두 명도 다 지장을 찍고 나머지 다 찍었죠 이렇게요. 그래서 더 이상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결국 사기 당했다. 라고 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누가 봐도 정성재 자기 사인하고 지장 찍었습니다. 네? 자기 친동생 아닙니까? 정충재는 어느 날 이 김성식이란 자를 한테 돈을 받아갖고 전라도 조폭을 시켜서 저를 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명 김성식 사실 확인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기 본인은 2003년 12월 15일 백준음을 납치하도록 정충재 등과 공모하여 백준음을 서울의 지리산 중산리로 납치하여 백준음에게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게 방치한 사실이 있고 백준음의 가정에 정신적인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을 자인합니다. 이에 백준음에게 피해보상조로 2004년 7월 30일 내로 1금 1천만 원을 2004년 10월 30일까지 1금 1천만 원을 총 2천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김성식이가 주장을 찍은 겁니다. 이자가 정충재 얘기에 속아갖고 결국은 날 납치하고 날 테러를 해서 죽이면은 자기가 이 김성식이한테 꾼 돈 그리고 깡패들한테 꾼 돈이 탕감되는 걸로 해서 이는 작전을 세워서 저를 납치를 해갖고 상해를 입히고 결국은 그것 때문도 지가 44개월 중에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죄명으로도 사는 겁니다.
그가 얘기하는 진주 소도둑놈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알고는 김경태 씨인데요. 정충재가 하는 얘기 중에 늘상 하는 게 있습니다. 부산의 진주의 소도둑놈 같이 생긴 그 놈이 무려 8천억 넘게 금괴 파는 돈을 받아서 롯데호텔, 5성급 호텔 롯데호텔에서 결혼식을, 딸 결혼식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5성급 호텔 컬렉션입니까? 진주에 있는 그냥 지역의 예식장, 거기서 김경태 씨 부인 딸과 사입니다. 이런 데에서 돈이 없어도 결혼을 했는데 이런 5성급 호텔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잔치를 했다. 이것까지도 에? 세상에 저런 넉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김경태 씨가 마이바흐를 타고 다닌답니다. 뭐 6억도 넘는 거를. 제가 금독을 해갖고 넘쳐나는 마이바흐를 타고 다닌다는데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전철 타고 다닌 지가 16년이 넘은 분입니다. 성구자 방송 사장님, 예전에 김경태 씨 가서 봤죠? 어떻게 네. 생활하고 사시는지. 네, 그 2층 한 10평 남짓 때는 네. 거기서 2년째 전세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기대를 하고 아내를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좀 남루하게 이렇게 사셨어요. 혼자 생활하시는 거예요? 예. 아, 그 이 오늘 방송 때문에 일리 임시로 온 건 아니죠? 예. 예, 우리. 그래 좀 뜨는 대고 편하게 좀 안 되냐? 저녁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성태님이 생활하시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면은 깜짝 놀라겠는데요? 네? 뭐예요? 마이바흐에다가 수조원의 그 지분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이런 데서 생활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할 우려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이는 장소를 좀 택할 걸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있는 그대로 오늘 좀, 다 공개를 하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고 네. 이렇게 또 선구자 방송을 수용을 방문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 마이바흐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10평도 안 되는 집에 사는 건 그건 뭐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또 쇼를 하고 있다. 2년째 전세 사리를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알고 있는 김홍랑이라는 분이 320조의 금괴 5% 16조를 받아서 부천 앞에 뭐 천억대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김홍랑 씨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돈 받은 거 있냐? 그리고 이 빌딩 당신 거냐? 이거 백사장님도 빨리 병원에 다녀오시라고. 아니 그런 돈이 어딨냐고. 아니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은 등기부 등본이라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중재가? 경찰 간부가 우리가 굴을 갖다가 정춘재한테 속은지도 모르고 김홍남씨입니다. 도인입니다. 이 사람을 모셔다가 법인을 세우고 땅속에 잠수부를 집어넣기 전에 불상사가 있을까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천도제를 지낸 겁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 고위 간부도 왔었고 신필균이라고 대통령실에서도 왔었다. 이런 허위 발언을 갖다가 끝도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대라 이거죠. 증거를 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 그냥 떠버리고 아니면 말고 이게 도대체 한두 건도 아니고 이게 사람이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에? 신필규 씨의 친동생분이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뭐 다리를 절름발이라든가 이런 막말까지 해가면서 단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몰차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도와주시는 겁니까? 또 얘기합니다. 탐해오라는 제 사업 파트너가 이 탐해오를 가지고 매장물 탐사를 갖다가 저기 고승호 뭐 또 때로는 저쪽에 장산안이라는 배를 군산 지방 해양 항만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탐사를 했던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가지고 금괴를 문현동에서 훔쳐갖고 제주도에 갖다 옮겨놨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게 모든 배들은 항구를 떠나면은 항적을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배는 남극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 배가. 근데 제주도 간 적은 불행하게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제주도를 갔다 온 사례가 없는데 이것도 그냥 결국 갔다 왔다 이렇게 우깁니다. 아니면 말고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 상상력에 모든 것을 갖다가 부합시켜서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비상한 재주가 있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랑 열기구 태평양횡단 추진위원회를 제가 구성을 한 사실을 증명하면 내가 6억 원을 지급하겠다 그랬습니다. 마스터 플랜 중에 하나 예정 명단입니다. 열기구 태평양 및 미대륙 횡단 비행 추진위원 명단 추진위원장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상임고문 현직은 그때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잘 보십시오.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정. 이거는 확정되어 있는 문서가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정된 문서를 갖다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 갖다가 갖고 봐라! 백준음이랑 문재인이랑 보통 사이가 아니잖냐? 이렇게 물고 늘어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이분을 잘 아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분을 갖다가 추진위원장으로 모시면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원활하지 않겠냐. 열기구를 타고 저희가 95년도에 서울에서 캐나다까지 태평양 횡단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계획을 추진하다가 저희가 자금 때문에 결국은 진행을 하지 못한 겁니다. 정충재는 어느 날 우리가 일부러 메웠답니다. 자기가 뚫은 곳은 이거고 우리가 다 빼먹고 이걸 메웠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덤프트럭으로 흙을 이렇게 메웠는데 이건 정충재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메웠는데 흙이 발달렸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여기까지만 막힌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기 바로 이 땅의 주인 정몽균 씨가 직접 자기가 메꾼 겁니다. 결국은 정충재가 얘기하는 거는 이것까지 다 메꿨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퍼와갖고 사람이 이쪽으로 다 옮겼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까지 밖에 메꿔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알지만 검찰청에서 정충재가 돈을 대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백준음을 경남산청 외딴집으로 납치한 것에 대한 정충재의 검찰 진술서에는 폭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빨간색 안에 룸사롱 안에서 백준음이를 때린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욕설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백준음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납치한 것도 아니고 감금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전혀 자기는 아니다. 그런데 요걸 눌러보면은 동영상입니다만 백준음이를 갖다가 전기톱으로 잘라갖고 납치해서 죽이려고 했다. 이게 십자가가 뒤에 있는 김일선이가 다닌 교회에서 이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이 뒤에 허리끈 허리춤 뒤에 이게 무슨 전화기 같은 걸 차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위치 추적이랍니다. 위치 추적기. 와 그러면 내한테 한번 혼이 났거든. 내한테 띵이 집으로 두드려 맞은 적이 있거든. 죽이려고 내가 그냥 뭐 이런 말은 요저 시청자들이 많은데 내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만 전기톱이 있으면은 그만 잘라버리면 싶어요. 그런데 해결해 준다고 그 지리산 그 이놈을 납치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옵석으로 참석해. 세상에 김일선이 그 나부로 악마라지만 그런 놈이 악마 아닙니까? 어떻게 신성한 십자가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파렴치범을 끌어들여갖고 돈 몇 푼 후원금 받아쳐먹으려고 할 데가 없어서 성전 앞에서 백준어미를 갖다 불러다가 전기톱으로 자르고 토막내려고 했다. 그래도 돈은 후원금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모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로는 한 35억에서 뭐 50억 가까이도 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성공했네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십자가 팔아먹고 뭐 이런 어쩌고 해도 지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네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닌가 보죠. 글쎄 뭐 저기 하나님 팔고 뭐 그런 거 김시한 목사라는 사람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예, 제가 이제 김시한 목사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살면서 가장 내가 흉측한 것을 볼 때 이때입니다. 이자가 미국으로 도피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갔습니다. 김일선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지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성전 앞에서 저런 불안무도한 놈을 끌어내갖고 토막으로 전기를 톱으로 토막을 내고 죽이려고 그랬다.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그런 김일선이나 정충재나 김시환이나 이런 놈들은 사실 사람의 탈만 써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정충재는 자신이 노무현 전 정권의 기획 탄압에 의해서 희생자라서 가도 감옥에 44개월 살았다는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사기, 무고, 폭행 이거에 의해서 44개월 살고 나온 것입니다. 결국 이는 범죄 일람표입니다. 이게 기소장 안에 10번이 넘는 10번이 뭐야? 27번이네요. 27번에 걸쳐 갖고 우리 돈 빼고 2억 1660만 원 정도를 편취했습니다. 이렇게 27번에 걸쳐 갖고 잡범이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 1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잡범이죠. 보십시오. 200, 200, 200
256, 400, 1000, 450, 1000, 1000, 1000, 1500, 100, 500, 200, 100, 100, 200. 이게 2200, 600, 600. 왜 제가 이걸 읽어드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잡범이란 뜻입니다. 진짜 큰 도둑놈은 이렇게 안 하죠. 큰 사기꾼들은. 한 방에 하고 말죠. 그렇죠. 이번에 옵티머스나 라임 사태처럼 네. 엄청나게 수천억씩 해먹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전형적인 잡범 아닙니까? 정충재 범죄 일람표.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검찰에서? 검찰 기소장에 나와 있고 재판부가 이걸 인정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후원금도 불특정 다수한테 광분을 해서 만들어 진실처럼 위장을 해갖고 이렇게 받아먹은 겁니다. 저런 작범이 지금 의인처럼 의인 정도가 선생님, 나는. 예, 뭐, 우파의 진정한 무슨 뭐, 우파처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완전 작범이네요. 작범 정도도 아니죠. 사실은 100만원 사기친 놈이, 그게 작범입니까? 근데, 얼마나 살벌한 사람이냐면, 시추를 하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갖고 수산중공업 회장한테 갔습니다. 이 박주딱이라는 분은 진짜 신사입니다. 제가 봐도 신사고. 근데 세상에 이 양반은 자기가 3,300만원을 이때 당시 이 사람 IMF 시작해갖고 굉장히 어렵고 회사가 부도냈을 때입니다. 천억 정도. 그런데 이 시사저널입니다. 그런데 시사저널 기자가 정충재의 말만 믿고 그냥 긁어 쓴 겁니다. 나도 혼났지만. 근데 보십시오. 정충재가 3,300만 원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서 시추, 대형 기계를 시추를 했는데.